있어. 띵겨. 참나. 마음이 슬퍼서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슬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슬프면 초콜릿 먹고 생크림 먹죠? 진짜. 아,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잠자다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화면 배열 때문에 글이 깨진다고요? 지금 뭔가 방송하는데 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방송이 튕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크림 이상해요? 아, 원래 생크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엄청 신나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도 맛은 있네. 속상하다. 사이다 먹었는데 졸라 많이 먹으면 튀는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요거트 만들 때요? 저는 요거트 만들 때 불가리스 말고 요즘에 요거트 좋은 거 많죠. 뭐 그린 요거트네 뭐네 해가지고. 노란 전사님 별풍선님께 감사합니다. 저요? 뼈가 산이다, 산. 소금살. 진짜 맛있네요, 이거. 아, 화면 하단에 글자 잘안 보인다고요? 아, 이거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 써놓은 거야? 어떻게 올리라는 거지? 운동 영상 보고 싶어요? 보여줄까요? 다시 다 설정해야 돼. 아, 밑에 채팅창이 가리면 모바일에서는 잘안 보이죠.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러면 안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을 5개씩 어떻게 띄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화면을 5개를 한다, 그 말인가? 울티브를 5개까지 할수 있어요? 무한대? 짜이떼님 어서오세요. 내일요? 내일 뭐 먹지? 에이핑크 김남주 찾아봤는데 이쁘던데 너무 김남주가 저
저보다 너무 이뻐요. 햄버거 먹방요? 저번에 햄버거 먹었는데 좀 안 한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MJ하하0328 초콜릿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콜릿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초콜릿 있으면 초콜릿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뭐지? 빠돌이님 감사합니다. 분식은 어떻게 먹었어요? 뼈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허니콤보 이거 3개 남았어요 여러분. 얘네는 지금 일단 제가 뽁뽁이를 먼저 분리를 해놓을게요. 뽁뽁이는 냉동실에 넣어놓겠습니다. 제 방송 몇 번 보신 분들은 제가 뽁뽁이 안 먹는 이유를 알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허니콤보가 제일 맛있어요. 뽁뽁이는 제가 나중에 치킨마요 만들어서 방송에서 먹을게요. 마요네즈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마요네즈도 사랑이에요. 뭐 뽁뽁이 이렇게 많아. 진짜 미치겠네. 닭이 두 마리여서 그런가? 뽁뽁이 산이에요, 뽁뽁이 산. 이만큼은 제가 나중에 치킨마요 덮밥을 여기다가 가스레인지 놔두고 만들어 먹을게요. 마요네즈 뿌리고 간장소스, 데리야끼 소스 만들어서. 알겠죠? 저 운동? 저 운동 뭐 이너사이버 한 거예요? 남자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 초밥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좌식이 허리가 좀 덜 아파서 상관없긴 한데. 가스 먹방? 저는 그냥 앉아서 타는 거 타거든요? 차이점은 잘 모르겠네. 언니 먹방 보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열심히, 저 오늘 저거 웨이트 끝나고 방송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스텝버 타고 왔거든요. 스텝버 타면서 어저께 제가 전 이제 방송 모니터를 못했으니까 어저께 방송한 거 소리를 못 듣잖아요. 방송에 소리가 나가니까 맨날 여기에 이어폰 꽂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 보면서 스텝버 탔는데 시간 잘 가는데. 알구찜이나 해물찜. 알구찜도 괜찮지. 저희 엄마가 김치랑 삼겹살 제육볶음 해준다 그랬거든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 안으로 한번 할 거예요. 밥을 한 세 공기 먹겠죠? 엄청 맛있으니까. 저희 엄마 김치 제육볶음 삼겹살 볶음 드셔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매력에 빠질 거예요. 알곡찜? 알곡찜도 한번 할까? 저희도 일회용권 있지 않을까요? 푸닥마차 야외 먹방은 피트니스 닷컴 여수 오는 날 할게요. 알겠죠? 중식 먹방 한번 해야겠구나. 다 흘려. 저희 다니려고요. 운동하러 오세요. 와가지고 저 방송하는 건
설명 요정 좀 해주세요. 제가 트레이너 동생한테 계속 시키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 일하는데 계속 제 거 찍어달라고 하니까. 요즘 KTX 때문에 엄청 가까워졌죠. 서울에서 광주 2시간밖에 안 걸려요. 허니콤보 끝났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뼈 쌓인 거 봐요. 지금 대학생들 시험기간 아니에요. 나 아는 동생들 시험기간이라고 시험 끝나면 방송 보러 온다고 막 그러던데. 아 뒤에 보디빌딩 대회는 아니고 피트니스랑 비키니랑 막 그런 데 수상한 거예요. 진격의 요정? 맛있다 근데 끝까지 맛있다. 쪼라이님이 좀 빨리 전공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시험 보고 올 건데. 개강 넣고 종강 빠르고 그래요? 지금 그래도 다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방송 많이 좀 보러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얘가 없어갖고 뼈산. 뼈산을 왜 이렇게 넣고 있어? 뼈산. 버퍼 와요 또? 아 또 방송 틀리는 거 아니야? 왜 버퍼가 생기지? CPU 사용량량 22% 높은 거예요? 인터넷이 지금 이상한가? 인터넷 선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에 무슨 게임 방송 엄청 크게 해요? 아프리카 문제가 있을 때가 그러던데 보면. 감사합니다. 신청했어요. 난 CPU 사용이 한 20% 초반대라 괜찮은데. 채팅창 멈추면 안 돼요. 왠지 튕긴 것 같아서 여러분. 설마 또 튕긴 거 아니죠? 말 좀 해봐요. 깜짝 놀라 또 튕긴 줄요. 저요?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근데 저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저 제가 본 녹방 봐도 재밌던데?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 이게 다 뻑뻑이었죠? 간장. 드디어 다리를 손대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막 푸드파이터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속도를 빠르게 하진 못해요. 여기 나오는 여자애가 조이 헬스장 트레이너인데 오늘 설명 요정 했었어요. 그래요? 아, 나도 탕수육 좋아하는데 여수 살아요? 지금 여기 채팅방에 여수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여수 산다고 막 그랬었는데. 여수는 교통시켰어요? 다행이야. 흠티 났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배달을 많이 해먹어가지고 배달이 다 오래 걸린대요. 근데 막 초반에 방송 키면 운동 얘기 물어보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운동 얘기 안 물어보니까 조용하고 좋네요. 몸빨 찍어먹고 싶은데 맨살이랑 어떻게 찍어먹어야 돼 이런 건? 제가 요즘에는 자서 6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방송하느라. 생크림 뭐라고? 이렇게 하고 먹을까? 아, 이거 지저분해지면 안 되는데. 맛있는데? 크림소스 같은 느낌? 느낌? 달콤하면서? 어우, 진짜 뼈가. 이게 뒤로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난 지금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확 하고 넘어질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 안에 넣을까? 그럼 되지, 이걸 다 먹었으니까. 손이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좀안 보이게 치워야지. 진짜. 너무 극혐이라.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먹은 척 해야겠다. 뼈산이에요. 얘는 이따가 제가 냉동실에 닭가슴살만 넣겠습니다. 아,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